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룻으로 비브라토 연습을 해볼 거예요. 준비물은 플룻, 그리고 이 메트로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플룻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음, 도음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볼 건데요. 만약에 이도 지탱하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은 라를 하셔도 돼요. 저는 도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걸 계속 이제 연결하듯이 내기 이전에 호흡을 배를 탕탕탕 쳐주면서 이 도음을 하하하하 일정한 간격 그리고 일정한 톤으로 이렇게 앞으로 쭉쭉쭉 보내는 연습을 탕탕탕 치면서 보내는 연습을 먼저 할 거예요. 이렇게 턱에 댄 다음에 입을 뻥긋뻥긋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윗입술 고정시켜 놓고요.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살짝 내려서 악기를 여기다가 딱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이때 이렇게 하실 때는 텅잉을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아래 이렇게 악기를 댄 상태에서 고정을 시켜 놓고 이 배심으로 배를 탕탕탕 두드리듯이 흐흐흐흐흐흐흐흐 이렇게 해볼 거예요. 제가 이전 시간에는 흐흐흐흐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거는 이거 연습한 후에 이렇게 연결해서 해볼 거고요. 하실 때는 이제 턱을 열고 이렇게 연구개도 들고 이런 상태에서 입을 많이 움직이시면 안 돼요. 입안에 공간이 없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아니라 여기는 고정을 시켜놓고 요 밑에를 약간 이렇게 약간 뒤로 당겨서 입안에 공간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윗입술을 살짝 덮어서 흐흐흐흐 이렇게 연습을 해볼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 투투 이렇게 텅잉을 하진 않으시고요. 하실 때 텅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흐흐흐흐 이렇게 배를 탕탕탕탕 치면서 한음 한음 고르게 그리고 고른 톤으로 이렇게 내는 연습을 먼저 하셔요. 그거를 이제 도부터 해서 고음 뭐 고음 완전 고음 도까지 하시면 어려우실 테니까 라 정도 아니면 시 정도 이렇게 해 주시고 거기서 맨 밑에 저음까지 내려오시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 돼요. 하실 때 저는 이렇게 이제 윗입술을 조금 움직이지 않도록 이 윗니 쪽에 이 안쪽 살을 딱 붙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입술이 요 중앙 부분이 이렇게 뜨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약간 내려요, 내려요. 우리가 뭐 여기 좀 간지러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처럼 여기를 내려서 윗니를 이렇게 윗입술로 살짝 이렇게 감싸는 느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플룻을 불 때는 이 턱이 이렇게 열려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받쳐서 연구개를 열고, 네, 입안에 이제 작은 동굴을 만들어 주신 다음, 흐흐흐흐흐흐흐흐 이렇게. 이때 입안에 공간이 막 변화가 크게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입술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입에 힘이 좀 많이 풀리신 부분들은 바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입술이 약간씩은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막 우우우 아니면 뻐끔뻐끔 뭐 이런 식으로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뜨시는 분들 혹은 소리가 약간 윗방향으로 자꾸 향해요 이러신 분들은 이게 너무 눌려도 소리가 답답하게 들리지만 오히려 뜨는 게 훨씬 바람 소모량도 크고 바람 소리를 많이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턱을 연 상태에서 살짝 고개를 너무 드시면은 목이 다치니까 살짝 고개를 살짝만 숙인 다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좋은 점이,
이렇게 목을 열고 부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면 특히 고음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턱으로만 이렇게 바람을 조절을 해서 뭐 고음, 중음, 저음 이렇게 냈었는데요. 이런 방법도 이제 소리를 약간 여리게 뺀다든지 뭐 강량을 조절할 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톤을 저음, 중음, 고음 톤을 비슷하게 하면서도 이렇게 파워풀하게 내고 싶으실 때는 이 턱을 계속 열어놓은 상태여야 돼요. 이 상태에서 오히려 턱을 이거를 가지고만 계속 바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래 턱을 넣어서 입에 공간을 만든 다음 여기서 입술의 구멍 크기를 줄이면서 고음도 내고 또 저음도 이렇게 입술 크기를 약간 크게 해서 이렇게 내면 파워풀하고 또 톤이 균일하고 음정의 변화도 크지 않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돼요. 예. 이것만으로 저음, 중음, 고음을 하게 되면 음정을 조절하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은 톤 자체가 저음은 뭐 굵직하게 나는데 중음,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뭔가 소리가 빈약하게 나고 바람 새는 소리가 나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아와 치아 사이를 거의 간격을 크게 두지 않고 입안에 이제 공간도 별로 없고 목도 닫힌 상태에서 이 턱으로만 바람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소리를 내시던 분들은 이걸 오히려 더 뒤로 당겨서 입안에 뒷부분에 공간을 만들어 주신 다음 입을 잘 이렇게 엠부셔를 만들어서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좀 균일하면서도 파워풀하면서도 이렇게 따뜻한 그런 음색을 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브라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어떤 음색에 대한 얘기긴 한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턱을 열고 연습을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이렇게 흐흐흐 한음씩 다 끊어서 연습하는 걸 하신 분들은 이제 이거를 흐와 흐 중앙을 끈을 이렇게 연결하듯이 이어서 연습하는 방법을 이제 연습해 볼 건데요. 그 원래 롱톤 할 때 그 음을 계속 기억을 하시면서 그 음을 냈다가 힘을 좀 빼줬다가 냈다가 힘을 빼줬다가 흐 앞에 냈다가 약간 여리게 앞에 냈다가 여리게 이거를 음이 흐 끊기는 게 아니라 흐흐흐 내기는 내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최고 맥시멈은 내가 롱톤 하는 그 음인 거예요. 그 음을 벗어나지 않도록 첫 음을 이렇게 내주신 다음에 힘을 살짝 빼고 다시 원음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낮추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4분음표를 한박으로 해서 한 번으로 해서 흐흐흐흐 이렇게 해줄 거예요. 네, 메트로놈은 네, 저는 이 72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고 숨 쉬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그 다음에 레 숨 쉬고 미 예, 이런 식으로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디를 부는데 중간에 숨을 이렇게 끊지 않고 두 마디를 부는데 이제 마지막 박자는 네 번째 박자는 숨을 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딴 이렇게 멈추는 거죠. 이렇게 두 마디를 하는데 72에 맞춰서 그 음과 그 다음 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가지고 박자를 계속 당기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이번엔 조금 더 당겨서 조금 빠르게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아까는 72에 맞췄는데요. 92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박자를 당기면서 4분음표로 연습을 하시고 난 후에는 이제 반으로 쪼개서 8분음표로 나눠서 해보도록 할 건데요. 박자는 이제 내가 천천히 하다가 당길 수 있는 만큼 한번 당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했던, 방금 전에 했던 92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8분음표로 나눌 거예요. 이거 역시 두 마디를 연달아서 이렇게 연습을 할 건데요. 여기에 맞춰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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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차이나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롱톤 하는 느낌을 주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되시는 분들은 세기 따는 표로 나눌 거예요. 자, 이 박자에서 세기 따는 표를 나누려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지금은 빨리 할 건데 여러분들은 연습할 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 전처럼 뭐 62 아니면 72 이 정도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세기 따는 표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다 쪼개서 16분음표로 한 박자를 16분음표로 나눌 건데요. 이 박자에서 하면은 좀 빠르기는 빠른데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 느린 곡이나 이런 데서는 비브라토를 좀 빨리 써주면 훨씬 지루하지 않고 훨씬 이렇게 생동감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빠른 비브라토도 좀 많이 쓰이니까 되도록 이제 천천히 연습하시다가 빨리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배에 너무 이렇게 많은 어떤 진동을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뭔가 세밀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몸을 움츠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의 몸도 막 이렇게 편안하게 후후후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후후후후 이렇게 딱 살짝 움츠려 드는 것 같아요. 후후후후 이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세밀한 작업을 하는 것처럼 몸에 살짝 더 긴장이 가는 것 같아요. 템포를 더 땡길수록. 한번 그러면 92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템포를 당겨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연습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제 이메일, 인스타 계정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또 영상으로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로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모두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